네, 아, 오늘 이번 주에 네 번의 강의가 있는데 그 세 번째 강의에 출강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법정 의무교육 강의 날이고요. 강의 시작 출발하기 전에 출발 영상 찍습니다. 출발! 오늘도 변함없이 강의 2시간 전에 강의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 오늘 아침은 맹물입니다. 저는 집에서 아침 식사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면 강의라는 게 아침 일찍 있는 경우들도 있고 늦게 있는 경우들도 있고, 즉 식사 시간하고 전혀 상관없이 강의라는 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는 식사 안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제가 강의하러 나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죠. 네. 식사 안 하고요. 어차피 강의장 주변에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치하면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리허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사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아주 좋다? 이거 괜찮다? 싶은 부분들이 종종 생기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그런 영상입니다. 식사는 그렇기가 쉬워요. 신경을 쓰지 않으면 꼭 신경을 써가지고 식사 잘 챙겨서 몸이 충만한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1인 2식격이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지 않는 거라서 무한 책임에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자기 몸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몸 관리하시고 강의 관리하시고 하시고 스스로 다 알아서 해야 되겠죠. 오늘 좀 일찍 나와서 아직 11시 강인데 아직 9시도 안 돼서 좀 시간 좀 보내고 정리도 좀 하고 해서 이따가 9시, 10시 정도에 강의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오늘 법정 의무교육 나와 있습니다. 출강한 지가 벌써 14년부터 나왔으니까요. 우리는 19년이죠. 6년차, 4, 5, 6, 7, 8, 9, 6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 법정 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되고, 좀 사람 많다 싶으면 1000명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나 택시 같이 이런 여객 자동차들은 그나마 좀 사람이 적은데, 화물 자동차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예, 연말쯤 되고 이제 의무교육 이수 못하신 분들 한꺼번에 몰리고 그러면 뭐 1700명, 1800명까지도 막 몰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일종의 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1800명 앞에서 얘기해 본 적 잘 없잖아요. 무슨 뭐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1800명한테 강의를 해야 되고 내용을 전달시켜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건 뭐 사실이에요. 근데 훈련이나 연습을 통해서 잘 준비하시면 또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 많지 않아요. 오늘은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지 않은 강의라서 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잘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이 양재호거든요. 양재호요. 여러분 양재호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여기 이제 상습교통법규 위반자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1년에 10번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 관리자로 특별관리사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당하는 얘기죠. 또 다음 사항이 뭐냐면 이제 예외적인 사항들이죠.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벨트가 없죠. 벨트가 없는 버스 있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벨트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네, 오늘 강의 잘 마치고 와서 이제 강의 편집하고 있습니다. 편집만 1시간 반째 하고 있는데 너무 편집에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도 하루를 좀 마무리한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기 학원 간 시간이라 애기 학원 데려다주고 저녁 먹고 들어와서 운동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